예, 정비사 취업 이야기에 댓글이 오늘 아침에 달렸더라고요. 홍대영님께서 영상 잘 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엔지니어 관련, 이게 이제 그 정비사가 모자르다는 영상에 올린 거에 댓글을 다신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 엔지니어 관련 업계 일할 경우 나이 30넘으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나이를 볼까요? 학사까지 하고 나면 30대 중후반 될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올려주셨잖아요. 네, 기본적으로요. 미국의 이력서를 한번 갖고 올게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이를 쓰는 공간이 없죠. 그죠? 없어요. 그죠? 나이를 그래가지고 안 보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여기에 지금 학교가 빠졌는데, 아, 학교가 여기 있구나. 학교를 가지고 유출을 해요. 이 친구가 유니버시티를 언제, 여긴 졸업연도를 써요. 한국은 여기에 입학연도를 쓰죠. 그죠? 한국은 여긴 입학을 쓰는데, 미국은 여기다가 이제 졸업, 몇 학년 졸업, 이렇게 해가지고 쓰거든요. 2014년도 졸업, 2016년도 졸업.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 친구가 대략 2011년쯤에 학교를 들어갔겠구나라고 유추를 해서, 나이로 따지면 2011학번이니까, 아, 요 친구는 나이가 요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어볼 순 없어요. 물어보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어. 그래서 나이를 여기다가 막 생년월일을 저한테 이력서를 보내주시면서 여기다 생년월일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Date of Birth라고 하는데 DOB. 근데 이런 거는 제가 가려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근데 나이 같은 거는요, 공개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30이 됐건 35가 됐건 사실은 그냥 그또 아시아인들이 약간 유리한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쉰 다섯이야 그러면 내가 막 우와 막 애들이 막 놀래. 너막 20대 같아 막 이런다고. 미국 애들은 이 아시아인 그 얼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몇 살쯤인지. 그러니까 사실 나이를 공개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가려지는 건 아니고, 여기 경력을 보면은 경력에 뽀록이 다 난다고. 그죠? 뭐 어디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뭐 2011년부터, 예, 면접에서도 못 물어보게 돼 있어요. 결혼한 것도 못 물어보고요. 결혼한 거를 못 물어보기 때문에 약간 애들 놔가지고 뭐, 애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끔 얘기하다가 뭐 애를 뭐 유치원에 등원시켜야 돼가지고 나는 5시, 4시에 꼭 출근 퇴근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아, 애가 있으시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내가 결혼했습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밝힐 순 있지만 밝히지 않아, 물어보면 안 돼요.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른이 됐건 35이 됐건 마흔이 됐건, 예를 들어서 마흔이 됐는데 더 이상 미국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해외 취업을 노려보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제 얼굴 보세요. 몇 살인 것 같아요? 알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난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 얼굴을 화면상으로 보시고, 일단 스카이프 면접 같은 거 먼저 하거든요. 멀리들 떨어져 있는 직장 많으니까 제 나이를 유추가 가능하신가요? 내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정비사로 일했던 거다 지워버리고요. 정비사로 일했던 거다 지워버리고 최근 경력만 놔둬. 최근 5년 경력 정도 놔두든지, 아니면 경력을 아예 지워버리고 학교만 놓고 학교를 요즘에 딱 취업한 거야. 그러면은 헐 40대 후반 미치겠다. 아이, 뭐 이렇게 저기가 없어. 애누리가 없어. 시작부터 막 40대. 아, 왜 이래, 다들. 유도신문은, 아, 유들이 있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 진짜 좀 나이는 무조건 적게 불러야지. 그렇지. 요번 주에 사실은 엔진 캘리브레이션 하는 사람이 출장을 왔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저기 뭐야, 밥을,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먹으면서 한 4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큰 형님인 줄 알고, 아이, 참 이런 엔진 캘리브레이션 하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 생방송 같은 데 와서 얘기해 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근데 아무튼가 그러다가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어. 나는 되게 큰 형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랑 동갑이래. 아, 씨. 그러니까 제 나이, 얼굴이 되게 막 작은 거야. 그분도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보다 되게 큰 형님인 줄 알았대. 아, 제 얼굴이 이렇게 상하구나.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해외에 나와서 취업하는데 그 나이가 그렇게 잘만 이력서를 잘 수정하면 별로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보내줄 때 저한테 이력서 보낼 때 조심하셔야 될 거. 여기다 이렇게 사진을 붙여오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이거 지워드리기가 어려워, 사진은. 저기, 여기다가, 아, 사진도 워드 파일로 보내오면 제가 지워드리는구나. 사진으로 보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수정할 게 너무 많아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진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생년월일, 여기다가 심지어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있어요. 이력, 나의 비자 스테이터스는 뭐다, 뭐 F1 비자다, 뭐 비자 스폰서 필요 없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는 오케이. 근데 생년월일, 나 남자야, 여자야, 뭐, 저기 뭐야, 나이가 얼마야?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 나 이쁘게 생겼어?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아무튼 이력서를 잘만 마무리하시면은 해외 취업에는 30세건 40세건 상관없이 초입으로 들어오셔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시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들 형님들 누나들 아시죠? 저 나이 얘기, 아니 이력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나이 얘기들을 하고 그래? 아, 이력서는 왜 저한테 왜 보내냐고요? 리퍼럴 때 제가요, 그 리크루팅 회사, 한국어로 따지면 헤드헌팅 회사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잡차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력서들을 좀 많이 보내요. 아, 왜 다들 형이라 그래? 제가 동생 할래요. 왜 그래? 스네시님 저보다 언니세요? 아, 누나세요? 아, 언니라 그런다. 어우, 저기 뭐야, 커밍업 할 뻔했어. 테네시님은 근데 저보다 누님이신가 보네, 그러면. 야, 그래도 이렇게 막 반말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아, 이거 야자 타임이야, 여기? 미생아? 이것들이. 아, 이것들이라고 안 되나? 역시 우리나라는 나이에 진짜. 왜 이래? 왜 나이 가지고 이렇게 난리야?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 계시구나. 졸업 후 경력 단절이나 공백기만 없으면 해외에서는 나이는 외관상 너무 그러지 않는 이상 괜찮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죠, 다음 주제. 나이 얘기 좀 그만합시다. 아, 그 나이. Alright, alright, alright. Okay.